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서예와 꿈을 그리다 박순옥 어르신. 엄마 아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딸은 어린 시절 고관절 탈골로 인해 장애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더 일찍 수술 못해줘서 미안해.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겨요. 나에게 가장 큰 상, 배말조 어르신. 말조 씨. 네? 부녀회장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제가요? 얼떨결에 부녀회장을 맡았지만 열심히 하자.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봉사활동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 감사하지만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할머니, 왜 상을 안 받으세요? 할머니는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세요. 아니, 난 이미 상을 받았단다. 네? 무슨 상이요? 가족이라는 큰 상.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양석승 어르신. 학교 다녔습니다. 저는 시골 농가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후 첫 직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대를 나왔으면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기업을 들어가야 하나? 그래, 공무원으로 결정했어. 오늘부터 총무처로 오게 된 양석승입니다. 저의 신념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필요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온 저는 신한은행 설립준비위원을 거쳐 은행 임원의 자리에도 오르며 숨가쁘게 매일을 살아왔습니다. 나이 65세가 되어서는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의료봉사를 위해 의료재단도 창업했죠. 제가 걸어온 이 여정이 젊은 친구들에게 성공을 향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빛, 조말순 어르신.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나는 12살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왔다.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여러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했고 어려운 형편 탓에 둘째를 낳고부터는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꽃 사세요. 아, 여기 보세요. 어느새 40을 넘기고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은 나빠져 있었다. 검사 결과... 네? 대장 수술이요? 수술도 잘 마쳤고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몸을 망치면서도 일만 하며 살아온 삶이 준 우울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성당을 다니던 친구가 함께 봉사활동을 가자고 하였다. 우울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야. 같이 봉사활동 가자. 그럴까? 그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그렇게 소록도에서 나의 봉사활동은 시작되었다.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내 자신의 아픔도 보듬을 수 있었다. 이렇게 힘든 사람도 힘을 내고 견디는데 내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게 아닌가?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힘이 되고 그 얼굴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소록도 봉사는 봉사에 대해 큰 의미를 두는 계기가 되었고 나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동네 어르신들을 돕기도 하고 적십자에 들어가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재난 수해 장소도 거리낌 없이 찾아갔다. 그렇게 난 힘겹게 버텨내는 삶을 졸업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위해 살아간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유림의 길에서 만난 정직한 삶의 이야기, 허광열 어르신. 저는 1947년 2월 27일 영천시 고경면에서 1남 2녀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몸으로 3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님을 보며 엇나가지 말아야지 그래,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3남인 내가 잘해야 해.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대신하여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8세가 되고서는 서문시장의 포목상점에 취직하게 되었죠. 25세엔 결혼도 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도 늘었지만 그 후로 생업과 문중청년의 일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2013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땐 못다한 효도가 한스러워 혹시라도 후생에서 다시 만나려나 눈물도 많이 흘렸었죠. 참으로 한이 된다. 아직 효도도 다 못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IMF의 여파와 어머니의 타계, 학벌이 모자라 받은 차별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결과 하양 허씨 문경공파 세보를 편찬하고 대전 뿌리공원에 유래비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고 2017년엔 하양 허씨 문경공파 종친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양 향교 전교와 하양 유경재 훈장으로 유림활동을 하며 한학과 문중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온 한평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과 자라나는 손주들을 보며 부부가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효를 비롯한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산시의 아들, 땅과 사람을 잇다. 최상길 어르신. 나는 경산시 임당 2동에서 팔남매 중 마지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병환으로 급하게 중매로 만난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버지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셨고 나는 28살의 나이에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 이제 아버지는 못 본다. 자꾸 말하지 말라카이. 아이고, 내 새끼들 빨리 자자. 그런 나를 옆에서 지탱해준 건 내 아내였다. 나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인 농사일을 이었다. 아내의 조력으로 가족들을 건사하며 사남매를 쓰라해 둔 나는 농부였던 경험을 살려 경산 농협의 조합장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농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조합장을 12년간 오선을 하며 나에겐 더 큰 꿈이 생겼다. 여보, 이제 조금 더 큰 무대로 가고 싶어요. 당신을 누가 말리겠어요? 나보다 더 열정적인 아내의 응원으로 나는 새로운 무대로 올랐다. 저도 도울 테니 열심히 해보세요. 당시 한나라당의 지역사무국장으로 시민의 소리를 국회의원에게 보고하며 시작된 그 무대는 경산시의원으로 나를 이끌었고 다음은 경산시의회 의장까지 오르게 되었다. 시정발전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여 조금이나마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었다. 도시 계획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이제 내 나이 80대가 되었고 지금도 경산시 노인회에 몸담아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내 모든 걸음은 내 곁에서 내주해준 아내와 함께 걸은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처음 본 그 순간부터 55년 동안. 시니어 전성시대는 경산의 역사입니다.